나는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 수저다. 와우. 아, 뭐지? 저런 말을 했다고? 재벌 2세야? 전혀 생각지 못했죠. 자신감은 그게 좀 다르다라고 팍 느꼈어요. 지금부터 15분 동안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거짓말이 허용됩니다.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. 그럼 인터뷰 게임을 시작해주세요. 그러니까 저거를 인터뷰할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그렇죠. 뭐 그렇겠죠? 저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 수저다라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상위 난 다이아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서 다이아라는 의미가 있고 아니 뭐 직업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부모님이 다이아를 그러네. 하시는 일을 해서 주얼리 이런 거? 나는 금 위에 다이아다 이건 아닐 것 같고 그거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? 그렇게 은유적으로 보통 얘기 안 하니까. 근데 그렇게 쉽게 추론하게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다이아 수저다. 다이아 수저. 안 했어.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? 15분. 아. 그러면은 한 사람이 맞추면은 한 사람이 이긴 거 아니면 단체로 다 같이 맞춰야 돼요? 그러면 정답을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제출해요? 그러면 네? 정답을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다이아 수저세요? 바로 느낌 맞습니다. 아, 한번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셨던 분이 아니에요, 그죠? 약간 뭔가 이 캥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마페아 게임 신이거든요. 인터뷰 게임도 아, 난 너 뭔지 알겠어 하고 정답을 고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마 저 윤신님?